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제가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카메라 후지필름의 X-T4입니다. 아마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후지필름 X-T4를 리뷰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후지필름 X-T4의 첫 인상,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X-T4로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사용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X-T4를 한번 뭐 전체적인 외관이나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크게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요즘 언박싱을 자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바로 구성품들을 꺼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구성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들어있는 것들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충전기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처음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고 보니까 딱 충전기더라고요.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아이패드를 충전할 때 있는 충전기처럼 보이고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본체 바디를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T30인가부터 시작해서 후지필름에서 배터리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안 넣어주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넣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을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의 기존의 바디들에서 웬만큼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배터리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되었고요. 용량 같은 경우에도 1.5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X-T4가 영상용 바디에 집중되어서 출시되었다 보니까 영상 제작자들을 위해서 대용량 배터리로 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케이블 같이 보이는 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자, 케이블 한번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은 C타입 부분과 오디오 잭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케이블입니다. 제가 한번 바디를 먼저 살펴봤는데 요번에 X-T4에는 헤드폰 잭이 사라졌습니다. 왜 헤드폰 잭을 뭐 없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헤드폰 잭을 없앤 대신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디인데요.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는 T3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크기 면에서도 조금 커진 것 같고요. 전면부, 상판 이쪽 부분도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커진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면부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X-T4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점들이 향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X-T4의 첫 번째 변화는 외관적인 변화입니다. 자, 아까 구성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X-T4는 X-T3에 비교해서 외관적인 변화가 크게는 없지만 세밀하게 변화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다이얼 부분을 보시면 HDR 모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오른쪽 다이얼 있죠? 요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쪽에 보면 스틸 모드와 무비 모드로, 즉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를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다이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업과 영상 작업을 동시에 하시는 작가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적으로 요 옆면부, 오디오 단자나 HDMI 포트가 있는 옆면부가 조금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요 슬롯이 원래는 좌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XT4에서는 위아래로 슬롯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 각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X100V도 그랬고 XT4도 그렇고 지금 바디의 그 마감 있죠? 모서리 부분이 되게 각지게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남성적이면서도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스위블 액정입니다. 조금 전에 외관적인 변화를 설명드리면서 이 스위블 액정 부분을 빼먹었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큰 변화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설명을 넣었고요. 자,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서 돌려서 액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LCD 부분이 안 보이게 닫을 수도 있고요. LCD 부분이 보이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LCD가 항상 손상이 되지 않을까,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그전에는 좀 불안해 했었는데 이렇게 스위블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LCD를 감춰 놓을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고요. 그동안 후지 카메라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저를 보면서 촬영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밑에 이렇게 외부 모니터를 통해서 제 얼굴을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초점이 맞았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못생기게 나오진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곤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스위블 액정이 있게 되면서 제 얼굴을 외부 모니터 없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주 환영할 만한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고요. XT4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터리의 향상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XT4에 추가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NPW235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후지의 웬만한 바디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NPW126S 배터리보다 1.5배 용량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들이나 아무래도 이제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시던 분들이 항상 불만이 배터리의 용량이 적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상 외주 촬영을 나갈 때는 항상 배터리를 뭐 5개씩 갖고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곤 했었는데요. 대용량의 배터리가 추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손떨방 기능의 탑재입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스위블 액정 다음으로 많은 후지필름의 유저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XT4에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사진용으로만 사용했던 후지의 네이티브 렌즈들을 영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165 렌즈 있죠? 후지의 필수 구매 렌즈 중에 하나인 165 렌즈인데요. 표준 줌 렌즈죠. 뛰어난 화질임에도 불구하고 손떨방 기능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 XT4가 출시가 되면서 바디 손떨방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165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XT4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아이비스 그 5축 손떨방 기능이 들어갔고요. 최대 6.5 스탑까지 손떨방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 시에만 전자 부스트 기능이 들어가서 더 좋은 손떨방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아직 제가 실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T4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변화는 AF 기능의 향상입니다. 자, XT4 같은 경우에는 T3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추적 기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AF 기능도 저조도에서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실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AF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변화는 필름 시뮬레이션의 추가입니다. XT4에서는 최근 프로3와 100V에 추가됐던 클래식 네가티브와 더불어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라는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 제작 쪽에 최적화된 필름 시뮬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과 더불어서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필름 시뮬레이션 또한 영상 제작에 최적화된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름 시뮬레이션 또한 실사용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 추가입니다. 자, 기존의 XT3 바디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 그 슬로우 모션 촬영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요번에 XT4 같은 경우에는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영상 쪽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변화들이 이제 XT4가 출시되면서 크게 변화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 외에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HDR 모드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프로3와 100V에 들어갔던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톤 곡선 그리고 선명도 기능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센서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T3와 똑같은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박싱하면서 말씀드렸던 헤드폰 단자의 실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왜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크 단자와 함께 뭐 리모트 단자는 있는데 헤드폰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헤드폰 단자를 이렇게 C타입과 오디오 단자 이렇게 헤드폰 단자를 넣어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어댑터를 자주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영상 제작에서 헤드폰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해외 영상을 보니까 이 바디에는 헤드폰 단자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출시될 그 세로 그립 있잖아요. 세로 그립에 그 헤드폰 단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넣어줬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손떨방도 들어갔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이 됐고 스위블 액정도 들어갔는데 영상 시간 제한은 풀진 않았습니다. 자, 기존 T3 바디에서 4K 60프레임에 20분 촬영이 가능했고요. 4K 30프레임, 24프레임에서 30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T4에서도 변화되지가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뭐 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상 녹화 시간 제한을 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대 바디가 나오거나 좀 더 발열을 잡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XT3를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 아주 잘 만들어진 바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XT4가 출시되면서 저는 뭐 새로운 바디가 출시되었다는 느낌보다는 XT3의 완성판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XT3에서 약간 부족하고 많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서 XT4를 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새로운 영상 성능 업그레이드나 센서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XT5나 XH2 같은 경우의 바디에서 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후지필름 XT4가 출시되고 나서 크게 변화된 부분과 함께 제 개인적인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빠르게 XT4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밤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XT4의 사용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